로이 일로 앉아. 눈 바짝 앉아. 손톱도 깎아요? 유진 씨가 현장에서 완벽하게 연기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네요. 아, 이렇게 해주시니까. 아침을 해줘야 돼. 걱정 없네. 가끔만 멈춰. 왜? 가끔만 멈춰. 알았어. 발도 깎고 싶은 거 아니야? 좀 이따 해. 해. 뭐야? 멈추라고 멈춰야 되고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야? 아, 언제 해? 아, 빨리 해야 된대. 됐어, 나와. 됐다. 와, 진짜 근데 보통 일이 아니어 보여. 그러니까 보통 일이 이제 고생 저런 게 또 있어. 행복을 주는 반면에. 방송에서 보시는 게 다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번 방송에서 좋게 나온 걸 수도 있어. 로이야, 응? 오늘 이거 입어주면 안 될까? 뭐? 옷 이거 빼놨어. 좋아하는 옷으로만 해놨어. 이게 웃긴 게 여자애들이 어느 날 되면은 자기 취향이 생겨서. 맞아. 이거랑 요거랑 이거까지는 좋은데 이거랑 이게 싫어. 일단 그럼 이걸 입어줘, 이거. 위에 걸 다시 네가 골라보자. 그러면 옷 입고 양치 빨리 너가 해야 돼. 아빠 로린이 옷 입혀야 되니까. 걸어가는 시간까지 해야 되는데. 로린 일로 오세요. 알았어, 넌 일로 와. 입자, 이거. 아우 예뻐. 아우 더워. 아빠 더워. 오늘 지금 반점 민정아 입고 민정아. 다시 벗어. 어떡해. 안 돼. 아, 민정아 입고. 다시 벗어. 어떡해. 보다 안 돼. 진짜. 시간도 없는데. 멘붕 왔어. 내가 가서 입혀주고 아빠. 싶다. 아빠 칫솔 닦아줘. 어떡해. 아빠 어떡해. 그래서 요즘에 근데 저 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. 애들이 다 크니까. 맞아요. 네, 저도 이제 맞아요. 그리워요. 너무 저 시절이 소중했더라고요. 네. 조금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좀 적어지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아요. 아버지도 막. 딸 없다니까 진짜. 치시라고. 오물오물하고. 야, 전쟁이다. 아빠 실 도와. 빨리 와. 알았어, 빨리 와. 옷 입히는 게 고약인데, 이거. 로린이 일로 와. 빨리, 옷 입어야 돼. 로린 집에 있을 거야, 같이 나갈 거야? 빨리 옷 입어. 이거 벗고? 그거 벗어야 돼. 몇 번을 아 귀여워. 너무 늦겠다. 빨리 가야 돼. 이제 나가는 거. 와. 로이야, 아 이거 봐봐. 이거 뭐야 이게 지금 로이야 신발. 아빠. 아빠 내 반짝이 신발이 어디 갔어? 그 반짝이 신발이 뭐야? 불빛 나는 거. 불빛 나는 거? 응. 그게 뭐지? 진짜 핑크색? 응. 어, 이거. 아, 로이야 진짜 너무 늦겠다. 빨리 가야 돼. 왜 이거 신고 가? 아, 근데 진짜 저런 실수는 정말 처음이에요, 진짜. 엄청나게 프로페셔널한데. 왜냐면 아, 진짜로. 네? 약간 허당 같으면서도 거기 매력이 있어. 네, 매력이 있어. 왜 그랬지, 정말? 내가 나가면서. 야, 아빠 발 엄청 시려운 거 알아? 아빠 발 시려울 거 안 시려울까? 정장에. 굉장히 쓰는 그래도 멋있다. 그래도 멋있어요. 그래도 잘했다. 구두 닦은 거 찾으러 가시는 것 같은데. 위에는 너무 위에는 멋있어 멋있는데. 지금. 코트에다가 지금. 애기 가방 메고. 너무 리얼한 멋있게. 상황이 나오는 거. 알았어. 이렇게 뭐랄까 아마추어 같지 않아요 원래.